됐다. 걔 누구 같이 와. 나오지 말라 이러고. 만나자마자 핸드폰 달라 이래가지고 핸드폰 딱 꺼놓고 형 주머니 엮고 있으라고. 알았죠? 나라에 대한 이런 불만이지. 너무나도 못 살고 너무나도 로한스에 내가 잡히게 된 거야. 이렇게 얼리치고 내리치고 내 눈이 다 파랗게 되고 이렇게 퍼렇게 멍이 들어온 거예요. 너무 맞아가지고 내가 진짜 가다가 죽더라도 이 나라 땅에서 진짜 나가고 싶다. 그렇던 독재자가 하루아침 죽어버린 거. 탈북자 탈북난민들에서는 그래서는 그 악착하고 가혹하면 가혹했지. 그때 훈련 받고 그렇게 김정일을 위해서 복무하면서 우리 북한 탈북난민들을 구출하고 이 일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있어요. 지금 한 500명가량을 데려왔어요, 한국에. 진짜 완벽한 첩보 전이라든가 스파이처럼 행동을 해야 사고가 없는 거예요. 아, 이런 버스에 가서 우리를 다시 잡아내가지 않겠는가 이런 긴장감에. 그 다가가는 그냥 피하기 위해서 저희 차량을 이동하던가 아니면 이 차는 저녁에 검사하거든요. 아침 시간에 그 사이 시간에 이게 몸이 막 떨렸어. 이게 숨이 안 나오는 거야. 왜냐면 원스톱으로 한 사람이 그 가이드라면 한 사람이 공군방 연결해서부터 끝까지 못 가요.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이쪽 애들은 순전히 마약이라든가 사람, 민수, 도박장의 사람들. 거기서 떠나기 전에도 거짓말했다가 니네한테 너 일로 수작질하지 말고. So, our group was supposed to have arrived last night or this morning. It would really be a heartbreaking thing if they got caught somewhere in the final leg of their journey. I'm really hopeful that I get a phone call very soon.